안녕하세요. 소설가 임효영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은 제가 한강 작가의 소설을 자주 올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관심이 많은 작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여성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축하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저도 요즘 소개하는 단편 소설은 읽어보지 않았던 책인데 이번에 열심히 찾아보게 되었답니다. 제가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편도염에 걸려서 며칠째 고생을 하다가 더 이상 녹음을 지체할 수 없어서 아직 완벽히 낫지는 않은 상태인데 무리하면서 오늘 낭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음성이 거칠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낭독을 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이 시간 우리는 친구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왼손 한강. 그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됐다. 머리맡에 잠영종을 눌러끄며 몸을 일으켰고 침대 옆에 책상을 더듬어 안경을 썼다. 검푸른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자 속옷바람으로 서재문을 열고 나갔다. 안방에서는 갓 3살을 넘긴 아이가 아내와 함께 요를 깔고 잠들어 있었다. 아이가 자다가 떨어질까봐 침대를 서재로 옮긴 것은 2년여 전이었고 그 무렵부터 그는 혼자 자왔다. 직장이 멀어 새벽 6시면 일어나야 하는데 잠영종을 멀찍이 거실에 둔다 해도 아이가 놀라 깨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코를 심하게 골았다. 세 식구가 함께 안방에서 자던 때 아내는 아이의 작은 뒤척임에도 눈을 떠 이불을 덮어주곤 했다. 그러곤 갑자기 그의 베개를 당겨 뺐다가 다시 밀어넣거나 그의 고개를 벽 쪽으로 돌려버리거나 그의 몸을 흔들어서 완전히 돌아 눕도록 했다. 잠결이었지만 그는 아내의 손길이 부드럽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제발 잠들고 싶다는 아내의 정직한 갈망, 그것을 방해하는 육중하고 시끄러운 동물에 대한 분노가 느껴졌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는 코를 골았을 테지만 아내는 어떻게든 참아낸 모양이었다. 아내의 손길이 거칠어진 것은 그녀의 생활이 못 견디게 피곤해졌기 때문이리라. 그가 따로 자겠다고 말했을 때 아내는 다행스러워하는 기색을 애써 숨기지 않았다. 서재로 침대를 옮기고 난 첫 밤을 그는 가끔 기억했다. 다시 자취생 신분으로 돌아간 기분으로 홀가분하게 잠을 청하며 그는 약간의 행복마저 느꼈다. 그러한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행복감은 껌에서 단물이 빠지듯 사라졌다. 대신 그는 하루하루 잠이 얇아졌다. 자신의 코고는 소리에 놀라 깨곤 했으며 일단 깨고 나면 무수하게 만져지는 어둠의 겹, 예민한 수면의 마디들을 일일이 느끼며 몸을 뒤척였다. 야근이 잦은 편이고 출근 시간이 이른 그에게 숙면은 필수적이었다. 그는 서서히 체중이 빠졌고 더욱 서서히 말수가 줄었다. 그 변화가 워낙 완만했기에 아내를 비롯한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거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뿐 새벽의 아파트는 고요했다. 안방문을 열면 모자의 숨소리가 고요히 교차되고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 숨소리들이 그리웠지만 이제는 꼭 그렇지도 않았다. 그는 욕실에 불을 켜고 문을 열었다. 강렬한 불빛이 그의 눈을 덮쳤다.
그는 반쯤 눈을 감고 변기 앞에 서서 오래 오줌을 누웠다. 그는 수염 숱이 많고 억센 편이어서 주중에는 날 면도기를 사용했다. 말끔한 인상을 줘야 하는 직업 때문이었다. 뺨에 듬뿍 크림을 바르고 면도날을 움직이다가 그는 약간의 상처를 냈다. 붉은 빗방울이 크림을 분홍빛으로 물들였다. 세면대의 수도꼭지를 틀고 찬물로 거품을 씻어내는 동안 그는 처음으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의 왼손이 상처난 곳을 어루만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왼손의 감각을 뺨으로 느꼈고 동시에 뺨의 감각을 왼손으로 느꼈다. 평소와 똑같은 정상적인 감각이었다. 이상한 것은 그의 왼손이 마치 나름의 의지를 가진 것처럼 뺨의 상처 주변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오른손으로 수도꼭지를 잠갔다. 허리를 펴고 거울을 보았다. 근시 때문에 윤곽이 흐릿해 보이긴 했지만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부스스한 머리에 약간 꺼진 눈두덩, 물이 뚝뚝 흘러내리는 내천자가 10개에 새겨진 미간. 그는 오른손을 선반으로 뻗어 안경을 썼다. 흰 러닝 셔츠는 군데군데 물방울에 젖었고 왼손은 여전히 왼뺨의 상처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쉰 뒤 왼손을 뺨에서 떼어냈다. 순순히 떼어졌다. 그 동작은 마지못해 그의 뜻을 따르는 내키지 않아 하는 타인의 손과 닮은 데가 있었다. 주름을 쫓기 위해 그는 안경을 벗고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눌렀다. 컴퓨터 모니터에 뜬 숫자들이 휘부옇게 뭉개져 알아볼 수 없게 됐다. 전화벨이 울렸다. 예, 대북의 이성진입니다. 지금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인가요?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는 어깨로 수화기를 받쳤다. 그의 열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다. 또 이상하다. 왼손의 다섯 손가락들이 마치 자신들의 독자적인 리듬에 따라 율동하는 것 같은 이물감 때문이었다. 담보대출 가능한 금액은 시세의 50%까지입니다. 시세 알아봐 드릴까요? 그는 왼손으로 수화기를 잡고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였다. 잠시만 기다리겠습니까? 현재 3억 4천으로 나옵니다. 아, 잠깐만요. 2층이라고 하셨죠? 그럼 최대 3억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출 중이신 8천만 원에 추가해서 대출 가능한 금액은? 그가 제 말을 마치기 전에 그의 왼손이 소리 없이 움직여 수화기를 책상에 내려놓았다. 그는 놀라며 오른손으로 수화기를 쥐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대출 가능한 금액은? 대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한 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끊었던 담배를 갑자기 피운 것처럼 어지러웠다. 그는 왼손을 들어 올렸다. 아침 세면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내키지 않아 하는 타인의 손처럼 그의 왼손은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대부기로 발령받은 지 2년째 그는 신부장과 한 번의 마찰도 없이 지내온 유일한 행원이었다. 간혹 신부장이 입가에 휜 거품을 보이며 으르렁거릴 때 그는 말없이 이해하는 편이었다. 신부장은 당뇨기가 있다고 했잖아. 체력이 약하니 짜증이 자주 나는 것도 당연하지. 자식 자랑할 때 봐. 평범한 한 인간일 뿐이지. 그는 신부장의 책상 옆에 섰다. W아파트 담보 대출 건 말이야. 임대차 계약 가부 확인서는 왜 빠졌나? 아... 당황할 때면 늘 그렇듯 그의 오른손이 머리로 올라갔다. 제가 빠뜨렸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서류 다 제출하고 도장 찍고 간 사람 또 불러내면 고객 불만은 누가 책임지나? 죄송합니다. 책임지고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메모라도 해서 착오 없이 처리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너 같은 놈이랑 실랑이 하면서 흰머리가 늘어야겠어? 그의 실수였으니 질책을 듣는 것은 당연했다.
다만 신부장의 버릇은 이렇게 모든 지적이 끝난 시점에서 같은 질책을 되풀이하며 사용하는 어휘의 점차 비속어가 늘어간다는 것이었다. 그는 참았다. 고개를 수그리고 언제나처럼 구두코를 내려다보았다. 왼손이 가만가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신부장의 장광설이 5분짜리 약식 퍼포먼스에서 거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의 왼손은 마치 안 보이는 가느다란 실로 끌어올려지듯 허공에 곡선을 그리며 올라와서는 그의 왼쪽 귀를 틀어막았다. 너 같은 놈을 가르쳐서 사람으로 만드느니 내가 차라리. 마른 입술가에 자잘한 휜 거품이 물린 신부장이 더욱 언성을 높이는 동안 왼손은 오른쪽 귀로 옮겨갔다. 그는 당황해 손을 내리려 했다. 그러나 왼손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대신 팔꿈치를 활짝 펼치며 신부장을 향해 다가갔다. 뭐야? 신부장이 말을 끊었다. 왼손은 확실한 목표를 정한 듯 신부장의 얼굴을 향해 계속해서 허공을 미끄러져 갔다. 그는 오른손을 들어 왼쪽 팔꿈치를 잡고 힘껏 안으로 당겼다. 뭐 하는 거야? 이거! 놀란 신부장이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는 달아오른 얼굴로 주위를 살폈다. 창구의 고객들까지 고개를 빼고 그의 기이한 몸짓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새끼가 미쳤나 지금? 그의 왼손이 오른손을 뿌리치고 날아간 것은 그때였다. 주저없이 그것은 신부장의 입을 틀어막았다. 입을 틀어막힌 채 신음하는 신부장의 벌개진 얼굴을 보며 당황한 그는 왼손을 몸쪽으로 끌어오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이대리 진정해! 입사동기 최대리가 그의 허리를 뒤에서 끌어안고 신부장에게서 떼어냈다. 목표물을 놓친 그의 왼손이 허공으로 세차게 치켜 올라갔다. 어느 틈에 달려온 청원 경찰이 그의 왼팔을 붙잡더니 그의 몸을 매다 꽂았다. 나동그라지는 순간 그는 자신의 왼손을 보았다. 언제 그랬냐는 듯 왼손은 아무런 힘 없이 그와 함께 차가운 속초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백의 머리, 관대한 인상을 주는 미소. 그러나 미심쩍고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지점장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충격을 가라앉히지 못한 신부장이 조퇴한 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고통스럽게 의식하며 긴 오후를 보냈다. 한잔하고 가겠어? 은행을 나서며 최대리가 물었을 때 그는 몸을 가누기 힘든 피로를 느끼고 있었다. 감사 때문에 지난달 내내 야근과 밤샘이 이어졌었는데 그때 몸이 축난 것 같았다. 어쩌면 아까의 일도 졸음 때문이었는지 몰랐다. 잠이 부족해서 머리 어딘가가 마비된 거야. 그는 생각했다. 잠 안 재우는 고문으로 의지를 마비시켜 자백을 받기도 한다잖아. 한 잔 마시고 털어버리자고. 시간이 지나면 다들 잊어버릴 거야. 사람 좋은 최대리의 얼굴을 향해 그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다. 고맙긴 한데 내가 잠이 부족해서 좀 쉬어야겠어. 4월 중순의 밤바람은 소슬했다. 그가 기댄 나무둥지는 차가웠고 그의 마음은 무겁고 산란했다. 버스는 좀 전에 빠져나온 지하철만큼이나 붐볐다. 그는 사람들 틈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피로를 느꼈다.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밤거리는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색색의 간판들이 어지럽게 흔들렸고 인도를 걷는 젊은 여자들의 옷차림은 여러 빛깔의 날개들처럼 화려했다. 꿈 같다고 그는 생각했다. 손잡이에 매달린 채 그는 눈을 감았다 떴고 이 하루가 결코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막막한 불안을 느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꽃집인가? 가게 앞에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있고 흰 셔츠에 청바지 차림에 호리호리한 여자가 물뿌리개로 물을 주고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을 알아보고 웃으며 인사하는 여자의 옆 얼굴이 낯익었다.
미처 그가 기억을 더듬기 전에 왼손이 어느 틈에 하차벨을 향해 다가가는 것을 그는 보았다. 아니야.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내어 말했다. 집에 도착하려면 아직 멀었고 그는 몹시 피곤했다. 그러나 이미 왼손은 벨을 누르고 있었다. 버스가 멈춰섰다. 늘 버스로 지나긴 했지만 처음 내려보는 거리였다. 그는 길을 잃은 사람처럼 멍하게 서서 도로를 달리는 차들을 바라보았다.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하나? 고개를 돌리자 멀리 화분들이 늘어선 가게가 보였다. 그는 망설이다가 그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두어 걸음 앞까지 이르렀을 때 그는 마침내 여자의 웃음 띤 여벌구를 향해 흘린 듯 입을 떼었다. 선혜야. 여자가 화들짝 놀라며 기분 좋은 메조 소프라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게 누구야? 성진이 아니야? 무거운 장바구니를 팔 바꿔 들어가며 여태 수다스런 대화를 나누던 중년 여인이 이제 가겠다며 여자에게 인사를 건넸다. 어쩐 일이야 여기? 이 동네 사는 거야? 아니 집은 여기서 버스 타고 10분쯤 더 가야 하는데 여기 볼 일이 있었던 거구나? 그에게 언제나 그랬듯 그녀는 서글서글하게 그의 끊어진 말을 이어주었다. 이게 얼마만이야? 대학 졸업하고 처음이지? 아, 아니다. 너 군대 갔다 와서 나 일하던 회사에 잠깐 찾아왔었지.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지났네. 그런데 넌 별로 안 변했다. 응, 너도. 안 변하긴 눈가에 잔주름이 얼마나 많은데. 과연 깊게 팬 주름을 눈가에 만들며 그녀는 웃었다. 난 여기 가게 차린 지 넉 달째야. 꽃집? 아니. 만들어 파는 건 주로 장신구들인데 화분도 갖다 놔봤어. 안 팔리면 내가 꽃구경한 셈 치려고. 그가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은 단과대 연극 서클을 잠깐 기웃거리던 대학 2학년 때였다. 같은 학년으로 통기학과에 다녔던 그녀는 공연 때 무대와 의상을 맡곤 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집안 사정으로 그러지 못했던 아쉬움을 채워주는 작업이라고 언젠가 그에게 지나가듯 말한 적이 있었다. 장사는 잘 돼? 글쎄, 아직은 시작이라. 이것저것 만드는 재미에 시작은 했는데 월세 내기도 빠듯해. 들어와서 구경해 볼래? 아니. 가봐야 돼. 결혼했지? 아이들은? 그는 얼굴이 상기된 채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였다. 뭔가 말하려는데 침 한 덩어리가 목구멍을 막는 사이 그녀가 놀라며 말했다. 정말? 안 했어? 나도 혼잔데.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 왜 그냥 가려고 그래? 나 만난 거 안 반가워? 뜨겁고 물컹한 액체 같은 것이 그의 가슴 가운데로 퍼졌다. 처음 만난 21살 이후 즐거운 마음으로만 품었던 여자. 그의 마음을 모르는 채 두어 차례 남자친구를 바꿔가며 늘 생글거리는 얼굴로 교정을 오가던 여자. 지나가는 옆모습이라도 보기 위해 경영학부 앞 벤치에 앉아 오전 내내 건성으로 전공서적 책장을 넘기게 했던 여자가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물론 반갑지. 다음에. 지나가는 길에 또 들를게. 그는 웃으며 오른손을 내밀었다. 그녀도 오른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작았다. 10년 전 그녀의 사무실로 무작정 찾아갔을 때 그는 마침내 그녀를 깨끗이 포기하기로 마음먹고 악수를 청했었다.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잡았던 손의 감각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다. 그의 왼손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그가 막 돌아서려던 찰나였다. 몸쪽으로 끌어당기고 말고 할 틈도 없이 왼손은 정확하고 기민하게 뻗어나가 그녀의 뺨에 얹혔다. 매끄러운 뺨의 감촉이 그에게 전해졌다.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이 가셨다. 커다랗게 찢겼던 눈에 밤 불빛들이 술렁였다.
그의 왼손은 번지듯 뺨에서 미끄러져 그녀의 섬세한 꽃날을, 이마를, 눈두덩을 어루만졌다.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않는 그녀의 부드러운 입술에 닿았을 때야 그의 왼손은 짧게 떨며 멈췄다. 그가 눈을 뜨자마자 처음 본 것은 블라인드 사이로 새어드는 햇빛이었다. 여기가 어딘가? 짙은 청록색 3인용 소파 위에서 그는 자줏빛 캐시미어 담요를 감고 누워 있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소파 옆에 테이블에 놓인 안경을 썼다. 뒤를 돌아보자 그녀가 보였다. 지금 몇 시지? 7시 조금 지났어. 출근이 언제야? 그를 향해 고개를 들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시럽처럼 달콤한 친밀감이 촉촉하게 스며들어 있었다. 그는 담요를 걷고 소파에서 일어섰다. 소곳바람이었다. 회사 늦었어? 조금. 괜찮아. 서두르면. 그는 변명하듯 말끝을 삼키고는 화장실로 가 얼굴을 씻었다. 전화할게. 전화번호 모르잖아. 들를게. 언제? 곧. 그녀는 발꿈치를 치켜들고 그의 입술에 입맞추었다. 방금 마셨는지 오렌지나 감귤 주스 냄새가 났다. 그는 엉거주춤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주고는 그녀가 문을 열어주는 대로 가게를 빠져나왔다. 막신호가 바뀌는 횡단보도를 한달음에 건넌 뒤 택시를 잡기 위해 팔을 치켜들었다. 결혼생활 7년 만에 처음으로 연락 없이 외박을 했다. 아예 휴대폰을 꺼놓고 보낸 지난 밤을 그 자신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왼손이 그녀의 입술에서 떨며 떨어진 순간 그녀는 그의 팔을 잡았었다. 그녀의 손에 이끌린 것인지 자신의 왼팔에 이끌린 것인지 모르게 그는 그녀의 가게로 들어갔다. 저녁은 먹었어? 긴장한 듯 작은 목소리로 묻는 그녀의 뺨에 홍조가 흐려 있었다. 배가 몹시 고팠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가게에 달린 주방 냉장고에서 맥주와 땅콩을 내왔다. 찬 맥주를 마시며 그들은 흐릿해진 기억 속의 이름들을 꺼내고 맞춰보고 오래 웃거나 오래 침묵했다. 그녀의 말대로 가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자 둘이 들어와 오랫동안 장신구를 고른 뒤 자연석으로 만든 펜던트와 머리핀 하나씩을 사갔을 뿐이었다. 10시가 되자 그녀는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렸다. 와인 있는데 마실래? 그의 대답을 듣기 전에 그녀는 반쯤 남은 와인병을 꺼내왔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두 사람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웠다. 문 밖의 찻소리 때문에 가게의 어둠과 정적은 오히려 견고하게 느껴졌다. 알고 있었어. 뭘? 네가 날 좋아하는 거. 그런데 왜? 왜 줄곧 모르는 척 했냐고? 고백하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만 날 좋아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녀의 벗은 팔에 얹혀있던 그의 왼손이 손톱을 세워 그녀의 미끄러운 살에 그림을 그렸다. 물방울과 잎사귀 따위의 의미 없는 무늬가 어둠 속에서 새겨졌다가 곧 지워졌다. 네가 군대 갔다 와서 내가 있던 회사에 찾아왔을 때 난 네가 정말 고백을 할 줄 알았어. 그러려고 가긴 했어. 그런데 왜?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너무 바빠 보였고 너무 어른스러웠고 웃음은 형식적이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그가 고백했다 해도 그녀에게는 언제나 그랬듯 애인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그는 생각해왔다. 가게 일은 재밌어? 그 회사는 왜 그만뒀어? 괜찮은 데였잖아. 말을 돌리기 위해 그는 문 쪽에 선반에 진열된 장신구들을 가리키며 건성으로 물었다. 결혼하고 5년이 되도록 아이가 안 생겨서 집에서 쉬면 가져질까 하고.
그녀는 별로 망설이지 않고 대단한 일도 아니라는 듯 대답했다. 물론 지금은 후회해. 그녀의 담담한 얼굴을 보며 그는 잠시 침묵했다. 무언가 단단한 것이 가슴 가운데를 가로막는 듯 했다. 침묵하는 그의 마음을 읽은 듯 그녀가 갑자기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녀는 벌거벗은 채 일어서서는 한 손을 허리에 짚은 채 잠깐 생각에 잠겼다. 곧고 깊게 파인 척추의 선이 서늘했다. 혹시 그런 경험 해봤어? 내 안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어있는 것 같은 때. 그녀는 탁자에 던져놓았던 옷을 주섬주섬 걸친 뒤 천천히 걸어가 작업대 위에 갓등을 켰다. 청바지만은 다시 입지 않았으므로 희끗한 불빛에 다리가 드러났다. 그 부드러운 윤곽을 그는 멍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고 그는 문득 생각했다. 한 손은 코트 주머니 속에서 과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휴대폰을 들고 지하철을 탄 날이 있었어. 전화를 걸고 걸고 또 걸었지. 다섯 번 거니까 받더라.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으므로 그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건대 입구역이었어. 7호선에서 2호선으로 바꿔 타려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연말이라 사람이 많았어. 어깨가 밀릴 정도였지. 난 휴대폰에 대고 계속해서 욕을 퍼부었어. 얼굴은 눈물 범벅이 돼서. 그녀는 작업대에 걸터앉았다. 계단을 다 올라오니까 플랫폼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기차를 기다리고 뒤쪽에선 계속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었어. 난 유난히 햇빛이 밝게 쏟아지는 커다란 창 아래 서서 울부짖었어. 널 죽이겠다고. 죽어도 용서 못한다고. 죽은 다음에도 용서 않겠다고. 자신을 향한 것 같은 순호심이 그녀의 입가에 머물렀다가 사라졌다. 지하철을 타고서도 계속 소리쳤어. 나쁜 새끼. 여자한테 손대는 자식. 내 손에 피를 묻혀서라도 복수할 거야. 한 칸에서 소리치고 나면 시선 때문에 머무를 수 없으니까 덜컹거리는 통로를 지나 다음 칸 구석으로 가서 다시 악을 썼지. 손은 덜덜 떨리고 눈물은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연달아 놀라며 돌아보는 사이에 마지막 칸이 돼버렸어. 더 악 쓸 힘도 없었어. 전화를 끊고 노약자석에 주저앉아서 무릎에 얼굴을 묻고 떨었지. 그는 다소 멍해져서 그녀의 말을 간신히 따라가고 있었다. 이 여자는 그가 알고 있던 그 여자인가? 조금 전에 갑작스러운 정사만큼이나 이상한 고백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가 기억하는 한 그녀는 선이 곱고 친절한 여자였다. 어떤 경우에도 언성을 높이지 않았고 모든 일을 순조롭게 처리했다. 살아가면서 본능적으로 적을 만들지 않는 성격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떨면서 내가 뭐라고 계속해서 중얼거렸는지 알아? 조금만 기다려. 난 널 죽인다. 그러다 교대역이라는 안내방송을 들었어. 문이 열리자마자 전철에서 뛰쳐나갔어.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올라 지하철역을 빠져나가서 몇 개월 전에 꼭 한번 찾아갔던 부부 상담소 문을 두드렸어. 겁먹은 얼굴의 상담사에게 내 칼을 꺼내주곤 그 선생이 말릴 틈도 없이 비상 계단으로 뛰어내려왔어. 창문이 보였다면 뛰어내렸을지도 몰라. 내가 죽을 수 있었다면, 누군가를 죽일 수 있었다면 바로 그날이었을 거야. 그녀는 추운 듯 진저리를 쳤다. 그는 엉거주춤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주저하며 그녀의 어깨 뒤로 팔을 둘렀다. 그녀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를 밀쳤다. 입을 가져올게. 그녀는 냉장고 옆으로 걸어가 철제 캐비닛에서 담요를 꺼내왔다. 혼자 자기에도 비좁은데 그래도 같이 자줄래? 불 켜고 자도 되지? 어두운 거 싫어서. 10년이 더 지난 뒤에도 그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녀의 말을 한마디도 거스를 수 없었다. 그게 언제 일이야?
3년 전, 그는 어쩐지 그녀가 막막하게 두려웠는데 그의 왼손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다. 셔츠 속 그녀의 겨드랑이를 건너 오돌도돌한 조끝판을 가만가만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그러고선 얼마 안 있어서 헤어지고 연애도 해봤는데 쉽지 않았어. 남자랑 잔거 정말 오랜만이야. 다시는 안 자려고 했지. 왜? 나 자신을 잃는 게 무서워서. 불현듯 몰아누워 그를 보는 그녀의 눈이 어둠 속에서 검고 뚜렷했다. 섹스할 때 나 자신을 어쩔 수 없어지는 순간, 그 순간이 싫어. 어두운 거실 가득 아이의 장난감들이 어질러져 있고 소파에는 아내가 개키다만 빨래더미가 쌓여 있었다. 그는 신을 벗었다. 아내와 아이의 하루가 고스란히 흔적으로 남은 거실을 가로질러 걸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안방문을 열고 아내와 아이의 고요한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허리를 구부리고 아이의 가느다란 머리카락을 만지려 손을 뻗다 말고 모로 누운 아내의 옆 얼굴을 보았다. 오전에 집으로 전화했을 때 일이 많아 밤샘했다는 그의 변명을 아내는 의심하지 않았다. 짧은 연애 시절 아내는 퍽 살갑고 밝은 성격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꼭 필요한 말 외에는 그에게 건네지 않았다. 아내가 살아가는 일상이 어떤 것인지 그는 잘 짐작할 수 없었다. 아마도 그의 일상만큼이나 고단한 거실이란 것을 싱크대 앞에 서 있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이따금 짐작할 뿐이었다. 여보, 그는 조용히 불렀다.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아내의 잠든 옆 얼굴과 아이의 옆 얼굴이 크기만 달리 뽑은 사진들처럼 닮아있는 것을 그는 보았다. 방은 무덤 속처럼 어둡고 고요했다. 몹시 피로했으므로 그는 아내의 죽음 같은 잠을 동경했다. 안방문을 소리 없이 닫고 나온 그는 옷을 벗고 샤워를 했다. 그녀의 체취가 남김없이 비누 거품에 씻겨 나가는 거라는 생각은 그에게 서운함과 안도감을 함께 주었다. 욕조에서 나와 몸에 물기를 닦다가 그는 고개를 들고 거울을 보았다. 뿌옇게 덮인 김을 수건으로 닦아내자 퀭한 눈두덩, 멍한 눈이 비쳤다. 10개의 멍이 든 왼쪽 팔뚝도 보였다. 그가 온힘을 다해 오른손으로 움켜쥐어 생긴 상처였다. 오늘 그는 거의 아무 일도 처리하지 못했다. 그의 왼손은 그가 방금 어렵게 대출을 거절한 늦은 중년 남자의 축축한 손을 잡았고 업무 얘기를 주고받던 후배 여직원의 블라우스 앞섭에 붙은 실밥을 떼어내 서로의 숨을 멈추게 했다. 유난히 반짝이는 은빛 새 동전을 끈질기게 그의 눈앞으로 들어올렸고 마치 소중한 물건인 듯 슬그머니 와이셔츠 앞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가장 나쁜 것은 왼손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것이 무슨 일을 하려 하는지 그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어제와 같은, 아니, 어제보다 더한 일을 벌일 수도 있었다. 시간은 숨막히게 더디 흘렀다. 어디 아프세요? 괜찮아요. 혐오감과 두려움이 섞인 동료들과 고객들의 질문에 그는 애써 밝은 웃음으로 답했으나 꿈틀거리는 왼손과 그것을 거세게 붙든 오른손은 그 웃음에 대조돼 오히려 광인처럼 기이해 보였다. 자네 내일까지 좀 쉬어보지? 마침내 지점장이 그를 불러 말했을 때 그는 아닙니다. 라고 다급히 대답했다. 어제 일도 그렇고 자네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 않아. 합병 앞두고 인사조정 있는 거 알지 않나? 아직 어린아이도 있다고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필요하면 병원에 가봐. 어쨌든 목요일부턴 새 마음으로 시작해 보라고. 그동안 성실하고 인화도 좋아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만회하는 자세로 임해봐요.
지점장의 갑작스런 존댓말이 마지막 경고이자 배려라는 것을 그는 알아들었다. 자리로 돌아와 가방을 챙기는 그에게 최 대리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겠어? 그가 애써 심상한 미소를 지어 보이려 한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그의 왼손이 아무렇지도 않게 최 대리의 앞머리를 쓸었기 때문이었다. 최 대리는 주춤 뒤로 물러섰다. 병원에 가봐, 이 대리. 밝은 시간에 퇴근하는 것은 입사한 뒤 처음 있는 일이었다. 바지 호주머니에 왼손을 찔러놓고 오른손으로 가방을 들고 그는 걸었다. 갈 데가 없어 무작정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강이 가까운 정류장에 내렸다. 강가의 벤치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아직 어린아이도 있다고 들었는데? 깜빡 잠들려는 순간마다 지점장의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지하철 순환선을 타고 돌다가 건대 입구에 내려 7호선을 타기 위해 걸어가 보았고 과연 넓은 창으로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퇴근 시간을 훌쩍 지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불켜진 그녀의 가게를 버스가 지나칠 때 그는 경련하는 왼손을 으스러지게 붙잡았다. 버스가 두 정거장을 더 지난 뒤에야 왼손은 저항을 멈추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는 고개를 주워거리며 입속으로 되뇌었다. 없었던 일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는 힘없이 늘어진 왼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휴학과 과외와 학자금 대출로 고단하게 이어졌던 대학생활. 그보다 더 고단했던 긴 직장 생활, 비를 맞으며 사다리차에 실려 내려가던 신혼의 세간살이가 조용히 그의 눈앞에 떠올랐다 사라졌다. 이제 그만, 더 움직이지 마. 파랗게 솟아오른 왼손의 정맥들을 오른손으로 쓸어내리며 그는 마치 잘하는 사람에게 말하듯 낮게 중얼거렸다. 그는 욕실 밖으로 나와 서랍장에서 속옷을 찾아 입었다. 서재의 옷걸이에 걸린 트레이닝복을 입고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다. 너무 조용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의 왼손이 방문 손잡이를 돌려 열었다. 목이 마르다고 그는 생각했다. 부엌으로 걸어가 물 한 잔을 마셨다. 물잔을 내려놓은 뒤 그의 왼손이 식탁에 놓인 현관 출입카드를 집어들었다. 잠깐 걷고 오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엘리베이터의 단추를 누르고 1층에서 9층까지 올라오는 승강기의 기계음을 들으며 초조하게 기다렸다. 밤거리를 속보로 40여 분 걸은 그가 이마에 땀이 맺힌 채 그녀의 가게 문을 두드린 것은 자정이 막 지났을 때였다. 아침에 산책하니까 좋다. 정말 오랜만이야. 앞장서서 걸어가던 그녀가 산수유 나무 아래의 벤치에 앉았다. 긴 갈색 치마 아래 조금 드러난 종아리가 흰 배추속 같다고 그는 생각했다. 오늘 회사 월차라고 그랬지? 나도 가게 문 닫을까? 어디 먼데라도 가게. 뭔데? 그는 그녀의 곁에 앉으며 옆얼굴을 훔쳐보았다. 문득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순간들 때문에 평생 섹스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던 그녀의 말이 떠올랐고 과연 자신을 어쩌지 못하고 신음하던 몇 시간 전에 그녀가 이어 떠올랐다. 잘 어울리네. 그가 입은 재색 티셔츠에 소매를 건드리며 그녀가 웃었다. 가게 벽에 진열되었던 이 옷을 그녀는 긴 막대로 내려 그에게 입게 했다. 티셔츠 가득 박힌 투명하고 동글납작한 구슬들이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눈이 있을 자리에 박힌 모조 흑진주가 마치 젖은 듯 번들거렸다. 회사 그만둔 거 후회한다고 했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 쉬는 날이면 온종일 남대문 시장 헤매서 예쁜 돌 사다가 이것저것 만들어 파는 일 괜찮아. 가진 건 없지만 걱정도 안 되고 생활이 단순하니까 마음도 편해. 난 아마 나이를 거꾸로 먹나 봐. 20대엔 머릿속에 온통 그런 생각만 들어 있었거든. 직장, 저축, 집, 가족.
나이에 어울리게 가져야 하는 그런 거. 하지만 이젠 오히려 내 것이라는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시간이며 돈이며 삶이며 다 누군가에게 잠깐 빌려다 쓰는 것 같아. 문득 그는 오래전 단과대 극회에서 조명기구를 붙잡고 씨름하던 어느 날을 기억했다. 그는 꼭한 학기 동안 그 극회에 몸 담았는데 아마도 일생을 통틀어 그가 거의 유일하게 경험한 사치였다. 방금 내리비친 푸른 새벽빛으로 확연히 느낌이 달라진 리허설 무대를 내려다보며 그는 잠시 이 세상을 벗어난 듯한 황홀함을 느꼈었다. 무대를 맡은 그녀는 그의 앞에 서 있었는데 순간 그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조명이 마음에 든다는 말을 웃음으로 대신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없이 말하는 웃음, 군더더기 없이 마음을 전하는 웃음을 그는 처음 보았다. 그때 그녀의 손을 잡았어야 했다고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질책하며 후회했었다. 그의 왼손이 가만가만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그녀의 목덜미 위에 얹혔다. 그녀의 손이 다정하게 그의 손등을 덮었다. 그녀의 목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부드러운 선을 따라 그의 왼손이 다시 움직였다. 간지러워. 그의 왼손이 움직일 때마다 그녀가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왼손은 그녀의 겨드랑이로 옮겨갔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다. 야, 그만! 그만하라니깐! 깔깔거리던 그녀가 그의 겨드랑이를 간지럽히기 시작했다. 그도 웃음을 터뜨렸다. 그만! 그만! 눈에 눈물까지 밴 그녀는 그의 왼손을 피하려 했으며 겨우 한 번씩 기회가 보일 때마다 그를 간지럽히며 숨이 넘어가게 웃어댔다. 그는 발작적으로 그녀의 웃는 얼굴을 끌어당겨 입맞추었다. 그의 왼손이 그녀의 손을 움켜잡았다. 이 손을 잡고 어디까지든 가고 싶다고 그는 생각했다. 가장 햇빛 찬란한 오후에 가장 번화한 거리를 걷고 싶다. 두 사람의 입술들이 수차례 고쳐 겹쳐졌다. 그의 왼손이 그녀의 티셔츠 밑단 속으로 가만가만 움직였다. 네 집으로 갈까? 그는 무신 듯한 눈을 뜨고 그녀의 술렁이는 눈을 마주 보았다. 가게는 시끄럽고 네 집으로 가자. 아직 왼손이 그녀의 옷 속에 머무른 채 그는 불에 댄듯 벤치에서 몸을 일으켰다. 가야 돼. 어디로? 어딜 가야 하는 거야? 그는 그녀에게서 물러서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왼손은 그녀의 옷 밖으로 나오는 대신 오히려 옷솔개를 느끼며 등 쪽으로 향했다. 할 말이 있어, 너한테. 얘기 안한 게. 이손 놓고 말해. 그녀가 단호하게 뒤로 물러서자 마침내 왼손이 그녀의 몸에서 떨어져 나왔다. 말하지 않으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단지 나는 커다랗게 찍혔던 그녀의 두 눈을 더 이상 마주 볼수 없다고 생각한 순간 그의 왼손이 덮치듯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가 오른손으로 왼팔을 끌어내리려 애쓰는 동안 그녀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성진아, 왜 그래?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안해. 빌어먹을. 손 때문에. 하지만 난 너한테 날카로운 타격이 그의 얼굴에 내질러진 것은 그때였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그의 귀를 찢었다. 흙바닥에 나동그라진 그의 코에서 선혈이 흘렀다. 그의 코뼈에 명중한 것은 단단히 움켜진 그의 왼주먹이었다. 의사의 책상 옆으로 흰 라이트 박스가 벽에 걸려 있고 그의 얼굴을 찍은 렌트겐 사진이 거기 꽂혀 있었다. 그의 또래로 보이는 의사는 꽤 잘생긴 얼굴과 군살 없이 반듯한 몸을 갖고 있었다. 의사는 그의 코뼈에 이상이 없다고 말한 뒤 물리치료를 지시했고 컴퓨터에 처방을 입력하며 물었다. 어떻게 다치신 거죠? 상해 진단서는 필요 없습니까? 실은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런 겁니다. 아니, 이 왼손이 그랬습니다. 어제부터 자꾸만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든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이면 출근인데 이래가지고는 어떤 업무도 할 수가 없어요. 손목을 부러뜨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사는 키보드를 두드리던 동작을 멈추고 그를 향해 돌아앉았다. 이 위로 그냥 깁스를 해주세요. 그러면 되겠네요. 손깍지를 끼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의사의 얼굴은 냉정하고 면밀했다. 박 선생, 잠깐 오라고 해요. 차트를 기다리며 서 있던 다소 어리둥절한 얼굴의 간호사를 향해 의사가 말했다. 의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성진 씨, 이 건물 5층에 신경정신과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믿을 만한 분입니다. 한번 증상을 얘기해 보시죠. 이분이 안내해 줄 겁니다. 아니요, 정신과 치료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왼손에 깁스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보이겠지만 진료비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의사의 잘생긴 얼굴에 빈틈없이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일단 신경정신과 상담을 먼저 해보시죠. 그래도 꼭 깁스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때 다시 방문해 주세요. 어머! 간호사가 낮은 비명을 질렀다. 그의 왼손이 고무공처럼 앞을 향해 뛰쳐나갔다. 의사는 날렵하게 몸을 비켜 피했다. 그가 중심을 잃고 고꾸라지는 사이 방사선 기사의 손이 그의 왼팔을 잡았다. 무술 유단자인 듯 민첩한 동작으로 팔목을 뒤로 꺾었다. 혼자 엘리베이터를 탈수 있다며 연신 고개를 숙이는 그를 방사선 기사가 반쯤이라도 믿어준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중한 목례를 던진 뒤 혼자서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5층에 이르러 문이 열리자 비상 계단으로 걸어 내려왔으며 되도록 멀리 걸어 이 횡단보도 앞에 다다랐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억지로라도 팔을 부러뜨린 다음 아무 병원에라도 가서 깁스를 해야 하나? 병원들이 곧 문을 닫을 시간이니 서둘러야 했다. 어쨌든 지금 부러뜨려야 해. 아니면 미친 사람 취급만 받을 뿐이야. 뭘로 부러뜨리지? 그는 두 블록쯤 앞에 빌딩 꼭대기에 설치된 대형 할인마트 간판을 보았다. 길을 건너는 대신 그쪽으로 걷기로 마음먹었다. 공구 코너에서 망치를 사서 부러뜨리는 거다. 그 길뿐이다. 바지 호주머니에서 휴대폰의 진동이 느껴졌다. 최대리였다. 이대리, 병원에 가봤어? 지금 갔다 오는 길이야. 뭐래? 괜찮다는데? 아마 잠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회사는? 나 지금 잠깐 화장실에 나와서 전화하는 거야. 이대리 안 나온 사이에 신부장이 점장 만나서 뭐라고 했는지. 느낌이 안 좋아. 오전에 점장이 이대리 책상에 왔다 갔는데 조금 전에 날 불러서 갔더니 이들이 서랍에 있는 파일을 나한테 전부 챙기라고 하더라고. 그는 멈춰 섰다. 잠깐 머릿속에서 불이 나간 듯 그의 시야가 캄캄해졌다. 씨발, 이래도 되는 거야? 우리 입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쉬어본 적이나 있어? 이렇게 모가지라니? 저 빌어먹을 신부장은 도대체? 그가 무엇인가 대답하기 전에 그의 왼손이 휴대폰 폴더를 접었다. 다시 휴대폰이 울리자 왼손은 그것을 보도블럭에 내려놓았다. 그는 보일 듯말듯 채머리를 흔들며 휴대폰 앞에 쪼그려 앉았다. 익숙한 현기증이 밀려왔다. 눈을 감자 눈꺼풀 안쪽은 어두웠다. 잠을 너무 못 잤어. 더구나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잖아. 그는 눈을 떴다. 마른 침을 삼키며 그는 생각했다. 커피를 마셔야 해. 아니, 뭔가를 먹어야 해. 아니, 잠깐이라도 눈을 붙여야 해. 정신 차리고 생각을 해야 해. 휴대폰의 진동이 멈췄다. 부재중 전화라는 푸른 활자가 액정에 찍혀 있었다. 그는 떨리는 오른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어 들고는 오랫동안 그 검은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폴더를 열고 잠시 망설이다가 도로 접어 움켜쥔 뒤 몸을 일으켰다. 마지막 화분을 가게에 들인 뒤 그녀는 문을 잠갔다.
쇼윈도의 블라인드를 내리려는 순간 불쑥 나타난 그의 얼굴을 보고 그녀는 들리지 않는 비명을 질렀다. 나 여기서 잠깐만 자고 가도 될까? 정말 미안해. 30분만. 딱 30분만 눈 붙이고 갈게. 얼어붙은 것 같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그의 숨이 가빠왔다. 알겠어. 그냥 갈게. 뒤로 오른손을 뻗어 문을 열려는 그에게 그녀가 말했다. 뭐가 문제야? 나한테 말하려던 게 뭐야? 아침에 그 행동은 뭐야? 그녀는 눈짓으로 그의 멍든 코를 가리켰다. 아마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는 한 발 한 발 망설이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이마에 흩어진 머리카락을 향해 왼손이 뻗어나갔다. 그가 오른손으로 제지하지 않자 왼손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동그란 귀 뒤로 쓸어 넘겨주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완고하게 고개를 들어 그의 왼손이 그녀의 얼굴에서 떨어지게 했다. 심장이 오그라붙는 것 같은 통증으로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모든 게 이 손 때문이야. 그는 자신의 왼손을 움켜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로 되돌아가려는 것인지 그의 왼손은 몸을 뒤틀며 오른손 아귀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었다. 왼손이 말을 듣지 않아. 이것 때문에 다 엉망이 됐어. 직장도 잘렸어. 이게 아니었으면 그날 여기로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고. 역시 그녀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날 여기로 들어오고 싶지 않았다는 거야?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었지만 아마 보통 때였다면 결코 나와 자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혼자 사는 건 사실이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이도 있어? 그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그녀의 입가에 쓴웃음이 물려졌다. 성진이 너 자면서 콕 울더라. 사실은 몇 번이나 깨서 네 얼굴을 들여다봤어. 내 옆에서 누군가 새삼없이 코를 골며 잠들어 있다는 게 신기해서. 몸부림치는 왼손을 붙잡으며 그는 좀 전에 말을 둔하게 반복했다. 미안해. 결혼했다는 건 괜찮아.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던 거야?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잘 되지 않았어? 그녀는 손 윗 누이처럼 선선히 그의 말을 이어주었다. 그는 왠지 모를 두려움을 느끼며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때 얘기했던 그날 내가 죽이러 갔던 사람은 그 무렵 만난 여자와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 그녀는 힘주어 손깍지를 지었다가 풀어버리고는 자신의 무릎께를 한동안 망연히 내려다보았다. 난 정말 바보였어. 왜 그렇게 목숨을 걸었는지, 되지 않은 관계를 회복하려고 억지를 썼는지 몰라. 사실 결혼 생활을 좋아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야. 오히려 견딜 수 없다고 느낄 때가 많았는걸. 온 세상이 나를 그물로 잡아 새장에 가두고 단 한 발짝만 걸어나와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방화쇠들이 사방에서 당겨질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도. 사실 난 남자가 싫어. 아니, 남자랑 맺는 관계가 싫어. 지난 3년은 7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구부러지고 부러지고 나중엔 거의 부서져버린 몸이 다시 제 형태를 찾는 것 같은 시간이었어. 여러 번 다짐했어. 이제 외로움만 잘 참으면, 어리석은 연애 따위에만 휘말리지 않으면 모든 걸 다시 그르칠 일은 없다고. 그녀의 눈은 마치 누군가의 얼굴을 그의 얼굴 위로 겹쳐보는 듯 강한 감정을 담고 번쩍였다. 세상 밖으로 한번 나온 새한테 가장 무서운 건 새장일 거야. 그런 새를 붙잡으려면 발톱이며 부리에 찢길 수밖에 없겠지. 설령 새장에 다시 넣는데 성공한다 해도 아마 새는 제풀에 죽고 말 거야. 네가 날 붙잡을 거란 얘기가 아니라 만에 하나 붙잡았다 해도 너한테 득이 될 거 없었을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한 거야. 미안해 할 것 없어. 미안해. 그만 이제 그만하고 가.
그의 왼손이 먼저 그의 몸이 뒤따라 그녀를 안으려 했다. 그녀는 그를 뿌리치며 일어서더니 작업대를 돌아가 의자에 앉았다. 내가 가라고 했지? 내가 이래서 연애 따윈 다시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열에 들뜬 생각, 눈물, 나답지 않은 행동, 복잡한 것, 바닥까지 보고 또 보여주는 것, 싫고 지겨워. 이쯤에서 그냥 가. 그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엉거주춤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선혜야, 내 말 들어봐. 그의 왼손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며 열렸을 때 그는 무작정 입술을 포개며 그녀를 안았다. 너 정말 못 알아듣는구나. 이거 놔. 그녀는 힘차게 그를 뿌리쳤다. 그녀가 진지하게 그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똑똑히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서 떨어져 나왔으나 그의 왼손은 아직 그녀의 목덜미에 머물러 있었다. 미안해, 정말. 이손 때문에. 그는 뒷걸음질을 치려 했다. 그의 왼손이 그녀의 빗장뼈를 더듬으며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아찔한 부드러움에 그는 질끈 눈을 감았다. 놓으라고 했지? 그녀가 의자에서 일어서려다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왼손이 그녀의 풍성한 치마 속으로 뻗어 들어간 것이다. 미쳤어? 이거 놓으라니까? 그녀가 소스라치며 물러서는 동안 그의 왼손은 필사적으로 그녀의 둥근 무릎을, 허벅지를 거슬러 올라갔다. 제발 왜 이래? 이러지 마!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날카로운 비명으로 뱉어졌다. 미안해, 미안해. 그녀의 몸에서 가장 따뜻한 곳에 왼손이 닿은 순간 예리한 불꽃 같은 감각이 그의 왼쪽 어깨에 꽂혔다. 그는 사방으로 흩트는 피를 보았고 그녀의 떨리는 손에 들린 작업용 커터 칼을 보았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어두운 골목을 택해 그는 집으로 걸었다. 피흘리는 왼쪽 어깨를 티셔츠로 처맸으므로 그는 러닝 셔츠 바람이었다. 통증과 추위로 얼굴은 검푸르게 질렸고 걸음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렸다. 추운데도 타는 듯 목이 마르다는 것이 이상했다. 잠이 무덤 같은 잠만이 필요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의 표면이 금방이라도 바삭바삭한 가루가 되어 부서져 내릴 것 같았다. 회사원으로 보이는 20대 여자 하나가 멀리서 그를 보자마자 뒤돌아 골목을 도망쳐 나갔다. 다행히 아파트 1층 현관과 엘리베이터에서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9층에서 내려 현관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눌렀다. 현관문을 당겨 연 순간 집이 환해 그는 놀랐다. 아내는 대체로 10시가 되기 전에 아이와 함께 잠들었으므로 자정 가까운 시각에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는 신을 벗고 들어갔다. 이상하게 고요했다. 거실도 부엌도 싸늘하고 적막했다. 얼마 안 있어 그는 집이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장난감 하나, 과자 부스러기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는 현관을 돌아보았다. 아내의 구두뿐 아이의 운동화가 없었다. 그는 다리를 가누려 했으며 안방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더 걸어 들어가 서재문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어떻게 된 거야? 동호는? 그는 서재에 불을 켰다. 아내는 외출복 차림으로 어깨에 가방을 맨채 앉아 있었다. 그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물었다. 당신 다친 거야? 그렇게 됐어. 그런데 동호는? 오늘 오빠네에 맡겼어.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팔은? 또 얼굴은? 일산에? 거긴 왜? 그의 말에 대답하는 대신 아내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는 듯 계속해서 그의 행색을 살폈다. 회사에서 오는 길 아니야? 양복은 왜 안 입고 갔어? 병원에 왜 간 거야? 그는 되는 대로 중요한 부분들을 삭제하고 거짓을 섞어 이야기했다. 회사에서 잘렸어. 어제 일이야. 상처는 별거 아니야. 잘렸어? 왜? 설명하자면 길어.
이제 당신 얘기를 해봐. 순간 아내 역시 중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거짓을 섞어 이야기해 주기를 그는 빌었다. 좋아, 얘기할게. 난 당신이 며칠을 연락도 없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게 한계라고, 더 이상 견디는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어. 일밖에 모르는 당신과 함께 사는 거 불행했어. 당신은 아이도 사랑하지 않고 주말에 형식적으로 놀아주는 한두 시간 동안에도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잖아. 지난 몇 년간 나한테 당신은 현금 지급기 같은 거였고, 난 당신한테 아이 키우고 살림하는 기계 같은 거였지. 아직 늦지 않았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 뭘 어떻게 시작한다는 거야? 죽은 듯이 내 감정 따윈 없는 셈 치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도 했어. 하지만 오늘 아침 깨달았어. 당신이 허물처럼 벗어놓고 간 향수 냄새 배는 옷가지들을 안고 세탁기로 걸어가면서 더 이상은 버티고 싶지 않다고.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가 생경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지난 7년간 그와 함께 살아온 그 여자의 목소리가 맞나? 온 힘을 다해 그는 귀를 기울였다. 이집 싸게 내놓으면 곧 나갈 거야. 은행빚 갚고 나머지 나누면 각자 살집 전세금은 나올 거야. 그때까지만 오빠 내에서 신세 지려고. 순간 그의 왼손이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당신 지금 우는 거야? 아내는 가방을 맨채 그를 향해 다가왔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입에서 왼손이 떨어져 나온 순간 그는 아내를 피해 뒷걸음질을 쳤다. 무엇을 하려는지 알수 없는 왼손을 결사적으로 붙잡았다. 왼손이 거칠게 움직이려 할 때마다 어깨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가까이 오지 마. 어서 가. 놀란 눈을 짙은 아내를 향해 그는 소리쳤다. 가! 빨리 가라고! 아내의 얼굴이 공포로 얼어붙는 것을 그는 보았다. 그는 발버둥 치는 왼손을 붙들며 열려있는 욕실로 들어갔다. 오른손으로 문을 잠그고 비어있는 욕조로 뛰어들었다. 왼어깨의 상처를 오른 주먹으로 힘껏 내리쳤다. 비명을 삼키며 그는 욕조 안을 뒹굴었다. 그가 숨을 고르는 사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의 거친 숨소리와 신음 저편으로 자물쇠가 잠기는 전자음이 들렸다. 신장 서랍에서 찾아낸 공구용 망치를 들고 그는 떨며 욕실의 거울 앞에 섰다. 왼팔을 부러뜨리면 왼손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된다. 내일 아침엔 언제나처럼 출근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그의 자리를 지켜낼 것이다. 아내와 아이도 되찾아올 것이다. 그의 어깨에 칼을 꽂은 그녀는 잊을 것이다.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잠못 이루지도 의심하지도 않을 것이다. 아이의 가느다란 머리카락의 감촉이 떠오른 순간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용서 못해. 일그러진 얼굴로 그는 망치를 치켜들었다. 늘어뜨러져 있던 왼손이 오른손을 붙든 것은 그때였다. 그는 신음을 뱉으며 왼손을 뿌리치려 했다.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다시는 꿈틀거리지 말라고 했지. 왼어깨의 상처가 벌어지면서 붉은 피가 뭉게뭉게 번져나왔다. 왼손이 오른 손목을 비틀었다. 오른 주먹이 놓친 망치가 그의 발등으로 떨어졌다. 그는 목신 비명을 질렀다. 죽일 거야. 죽이고 말겠어. 입술을 비틀며 그는 헐떡였다. 절름절름 걸음을 떼다 욕실 문턱에 걸려 엎어졌다. 그는 오른손을 뒤로 뻗어 망치를 집었다. 망치를 쥔 주먹으로 바닥을 짚으며 어두운 부엌까지 배를 밀고 기어갔다. 망치를 놓고 앉아 더듬더듬 싱크대 문을 열었다. 칼집에 꽂힌 과도를 뽑아냈다. 가만히 있어. 그렇게. 움직임을 멈춘 왼손을 향해 그는 악문이 사이로 내뱉었다. 난널 잘라 버릴 수도 있어. 알겠어? 뼈만 부러뜨리는 걸 다행으로 알아. 그는 오른손을 뻗으면 바로 닿도록 칼을 두고 망치를 집었다. 눈을 빛내며 망치를 치켜 올렸다. 벼락같이 왼손이 따라 올라와 망치를 잡아챘다. 이번에는 그의 오른손이 왼손목을 비틀었다. 망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왼손목의 통증에 그의 미간이 조여졌다. 경고했지. 널 죽여버리겠어.
그의 오른손이 과도를 움켜쥐었다. 순간 뱀처럼 솟구쳐 오른 왼손이 오른손목을 거머쥐었다. 놔! 이거 놔! 그의 얼굴 근육들이 뒤틀렸다. 이마에 핏줄들이 꿈틀대며 일어섰다. 아슬아슬하게 버티던 오른손목이 돌연 부러지듯 뒤로 꺾였다. 왼손이 과도를 낚아챘다. 그건 내려놔! 어서! 땀인지 눈물인지 모르게 그의 얼굴은 흠뻑 젖어 번들거렸다. 그의 오른손이 왼손을 덮쳐 잡았다. 숨찬 목소리로 그가 외쳤다. 어서! 이리 내지 못해? 두 마리의 짐승 같은 팔들이 온 힘으로 엎치락 뒤치락하던 한순간 울부짖는 비명이 아파트의 정적을 찢었다. 어둡고 차가운 부엌 바닥에 그의 몸은 길게 쓰러져 누웠다. 겁결에 칼이 꽂힌 가슴이 흐느끼듯 한 차례 떨었다. 열린 욕실 문으로 흘러나온 희끗한 불빛이 그의 얼굴을 적셨다. 충혈된 눈가에 끈적이는 얼룩을 피 묻은 왼손이 어루만져 붉게 물들였다.